갑자기 또 끊겼네요. 끊겨서. 네. 아마 23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끊겼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를 여러분 어떻게 이뤘어요? 나무 아미타불을 만들었어. 아미타 부처님께 바랍니다. 요것만 계속 외우면은 정말 인세에도 행복하고 내세에도 행복한, 예? 우리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다는 걸 나무 아미타불을. 귀족에게 향유됐던, 전유됐던 이 불교를 대중화로 나무 아미타불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의상은 여기다 뭘 붙였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붙인 거야. 관세음 보살님께 빕니다. 바랍니다. 향합니다.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가 대중에게 쭉쭉쭉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회가 여기 화엄사상 이렇게까지. 네. 좀더 볼까요? 네. 8번.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왕은 김음돌에 난 아버지 문무왕 감은사 완산주와 청불소초 구주. 여러분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김범민의 아들 신문왕이에요. 제가 신문왕도 이 항서로도 읽어내다 썼는데 신문왕이 여러분 무덤에 가면은, 아, 물론 신문왕이 해놓은 게 너무너무 많죠, 정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신문왕은 정말 완성된, 근데 신문왕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만통일의 주역인 이 통일왕구, 문무왕이 물론 사만통일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만통일의 이 통일신라라는 곳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건 신문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문왕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럴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장인이었던 김음돌. 이 김음돌의 여러분 장인이 누구예요? 김유신이에요. 이 소위 말하는 이 귀족 어마어마한 사만통일의 주역들을 이 김음돌의 난을 통해서 쳐냈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를 완벽하게 왕권 강화된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음돌의 난이 정말 뭐 제위 오른 지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해 바로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정말 현명하게 쳐내가지고 아, 정, 그 완성된 중앙 집권권 국가의 그 완성된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거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기존의 노급은 임야와 땅에 대한 수조권, 그 산에서의 이거 거두는 것까지, 노동력까지 전부 다 거두는 건데, 이거 다, 오케이, 다 철폐, 폐지. 그리고 뭐예요? 관료전. 이제 너 월급만 받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존에 막 모든 사람에 대한 노동력과 그 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향유하던 귀족들에게 다 쳐버리고, 너 이제부터 월급 받아. 하니까 어떠겠어요? 당연히 강화된 왕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은 여러분 제책 보시면은 신문왕의 무덤이 이 선덕여왕 김덕만의 무덤 아래쪽에 있거든요. 낭산 입구 쪽에. 근데 거기 무덤 굉장히 신기한 얘기가 있어. 신문왕의 무덤은 여러분 그 무덤의 입구가 이렇게 이렇게 둘레석들이 쫙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둘레서 받침석들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입구 한쪽에 정면에서 볼때 좌측에 한세 번째 네 번째쯤 되는 쪽에 여러분 문문자가 그려져 새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무덤을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문문자로 한자로 있는데 와, 그 실제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와, 신문왕 진짜 대단하다. 거칠부 국사 항상 말씀드렸죠. 가장 발전된 가장 성 자기의 흥암을 이룬 왕들은 역사서를 남기고 싶어요. 백제에서는 여러분 근초고와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게끔 하겠죠. 이사부 우상구 이 울릉도를 정복한 게 지증왕 때예요. 그리고 건원 아 이거 누구예요? 버풍왕 버풍왕 김원종 독서산품과 관리선발 이게 신라 후반기의 여러분 원성왕의 이야기예요. 괴릉의 주인공 이것도 너무너무 이 얘기도 이한 문제만 보면은 신라 통일의 과정을 다 살필 수 있네요. 아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신라 통일의 과정 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예. 그리고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가. 이 사진은 가를 세운 태봉. 여러분 뭘 세웠어요? 이게 누구예요? 철원. 이게 누구예요? 네 마음에 어? 마구니가 끼었구나. 이거 하고 다닌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예. 궁예죠, 궁예. 태봉국 철원에. 근데 이게 지금 비무장지대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연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원에 가면은 그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면은 태봉국을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는데 재밌어요.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궁예 연기했던 그 김영철 씨가 제 이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한번 찾아가고 워낙 궁예가 인기 있을 때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화도 가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내용은 금마제 여러분 미륵사를 창건하고 이게 다 누구예요? 견훤 이야기죠. 후당과 우월, 이거 견훤 이야기, 후백제 이야기고 일리천주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파한 거 이거 다 견훤 이야기네요. 정치도감, 광평성. 이 광평성이라는 정치도구를 만든 게 기관을 만든 게 누구예요? 바로 궁예예요. 그리고 아 가불상 2점짜리인데 정답만 찾으면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아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화창동에 발견된 철불이다. 고려 초기에 후원을 받아서 석굴암 본중불. 여기서 여러분 석굴암 본중불이랑 똑같이 생긴 게 있죠. 네, 요거네요. 철불. 요 철불이랑 또 비슷하게 생긴 게 서산의 보은사지에서 출토된 보은사지 철불이요. 이 한남철불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고려 초기에 나타난 거니까. 정답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 고려 철불이고 고려 금불이고 여기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가지고 5년이라고 무슨 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데이트를 친 반가사유상 그리고 굉장히 요요마죠. 굉장히 요요해요. 고려시대 이제 금동인데 아 너무너무 이 자태가 어떻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했을까? 금동관음 보살 좌상이라고 하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만히 있어요. 너무너무 요염해.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어. 우리나라 이런 정말 정형화된, 아, 정말 독보적이에요. 와, 이 목매며. 너무너무 멋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라시대, 신라시대 이게 이제 저기 불상인데, 귀여워, 아기자기하고. 이런, 이 불상이랑 여러분 똑같이 이게 제가 또 따로 찾아봤는데, 신라, 이게 어디예요? 생이사 돌 미륵이라고 이제 명명, 생이사 돌 미륵이라고 명명된 건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신라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실제로 신라였고, 물론 정답을 고르는 건 쉬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신라에 여러분, 배동이, 벨이라는 데가 있어요. 벨이 삼존이라고 있어요. 그 신라 남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박혁거세가 발견된,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 나정을 비롯해가지고 신라 왕들의 무덤이 이 남산, 그러니까 경주의 남쪽에 있는 남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 가보면 베리삼존이라고 있는데 베리삼존이랑 생긴 게 똑같아. 이 귀엽고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그이 신라의 그대로의 특징이 요 불상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석굴암에 본중불은 뭐 이렇게 장중하고 웅장하고 그런 맛이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 그거는 삼한통일을 이루고 나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 전에 신라는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금을 잘 다루고 세공의 모습이 이런 게잘 다룬 게 바로 이런 불상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정답 물론 2번이지만 네 아무튼 그런 거고 거의 다 왔네요. 딱 저기 두 개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가다 일어난 순서 가 백반을 소집하여 척중경 이자경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고려 인종 인종이 진짜 드라마틱한 사람이라고. 태예정관 경성목 현덕정문 순서는 수계인인 명신 희강공원 열선숙 해묵적 공우창공 제가 이거 항상 외워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야 고려가 가까워진다고. 여기서 인종이에요. 이자겸의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여러분 외할아버지가 이자겸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외할아버지였는데 왕이 오르자마자 이자겸이 정말 이 자기의 그 신하의 그 권력 이상의 걸 향유하기 위해 이모 이자겸의 딸들을 인종에게 또 시집보내.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엄마의 동생들이랑 결혼하겠다니까 두 명이나. 그래서 나중에 이자겸이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무력 만렙이라고 평가받는 척중경이랑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자겸 저 뭐야 인종을 완전히 진짜 몰아내기 직전까지 갔는데 인종이 왕을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이자겸이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죠. 나중에 결국엔 난을 일으켜서 이 이자겸을 쳐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묘청의 석영천두 운동에 그또 거기에 또 홀려가지고 석영으로 천두하냐 마냐 막 이러고 있을 때 김부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김부식이 또 정벌군을 보내가지고 그걸 또 막고 나중에 김부식 통해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소기를 만들고 그 인종시대 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인종 이야기도 좀더 제가 좀 해드릴게요 기회가 나면. 최무선 누구예요? 화통도감을 만들었던 고려 말의 장수죠. 우리나라 최초의 그 화약 제조법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와가지고 그 만들었던 최무선입니다. 고려 말, 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한 거. 몽골이 저돌아서 충주에서 70여일간 비축한 김윤후.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려시대 무장, 무인입니다. 원래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그냥 화살로 쏴가지고 몽고군을 격퇴시켰고, 천이성 여러분 가보면은 정말 낮은 그냥 진짜 토성인데, 와, 그 말을 타고 내려오는 몽고군의 활을 쏴가지고 막았어. 근데 21년 뒤에 충주성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또 다시 한번 막은 거예요. 그 충주의 대림산성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11월 5일날 여러 시민들과 함께 그 모습도 갈 건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같이 가요. 와, 너무너무 이 김윤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근데 김윤우가 위대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대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김윤우가 이렇게 활약할 동안 고려의 왕실과 당시 무신 정권이었던 최씨 정권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강화도에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리더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위대한 장군, 히어로가 나타나긴 하지만, 정말 끌어모아서 쥐어짜가져가요. 이게 또 언제 나타나, 여러분? 그렇죠. 선조. 조선시대 선조 때 의주로 도망가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여러분 누구예요? 백성들은 고통받고 그걸 규합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싸워서 매번 승리한 게 누구예요? 이순신이잖아요. 그때 얘기해요.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인종. 그리고 이게 고려 말. 그리고 이거는 몽골 침입기니까 가, 다, 나네요. 2번. 마지막. 윤관이네요, 윤관. 기업 이음 기부에 대한, 여러분, 이 문제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여러분, 윤관이 나중에 숙종 때, 그렇죠. 숙종 때 숙예. 숙종 때 별무반, 이 문관 출신인데 장군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어서 나중에 여진족의 침입을 대비해서 실제로 동북고성을 먹죠. 근데 이 동북고성 관리가 안 된다고 이 문신 출신들이 동북고성을 다시 이제 여진하게 주고, 여진이 나중에 세력이 커지니까 금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치고 들어온 건데, 윤관을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묻고 싶은 게 뭐였던 거예요? 요 하나하나의 이 정치 기구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윤관에 대한 업적을 동북고성을 치고 별무반을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네. 고려의 정치 제도를 물은 거예요. 상서성 추밀원 어사대 한림원 중소문화성. 아, 굉장히 이것저것 지금 보기가 섞여 있는데, 정답은 어사대네요. 어사대. 암행어사 기억하시죠? 조선시대. 그거랑 똑같아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했다. 예, 네, 그 얘기입니다. 한림원 같은 경우에는 저말 그대로 한림학사라 그러잖아. 공부하는 그 장소였고, 학술기관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상서성과 추밀원이 고려시대의 가장, 여러분, 높은,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바로 상서성과 추밀원이었죠. 그 중에서도 하나로 따지자면 추밀원이 좀 높다고 볼수 있죠. 예, 그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또 나가야 되거든요. 10시 40분인데, 개인적인 와이프가 좀 있으면 퇴근해야 돼가지고, 지금 가야겠다, 빨리.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